전승준 명예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택환 교수 잘 아시죠? 아, 네, 잘 알죠. 제 후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이세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예. 그래서 훌륭한 정말 좋은 학술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고 아마 예.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의 많지 않은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아, 올해 네. 노벨 화학상 받을까요? 글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이라는 거는 물론 굉장히 아주 훌륭한 논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했다. 예.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현택환 박사 한 분야에서 현택환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 예. 처음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리고 그거에 이 앞서서 굉장히 처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택환 박사가 한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이 오리지널리티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예. 더 많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약간 좀, 네. 그러니까 나노 입자 분야에서 현 교수보다 먼저 네. 비슷한 시작을 하신 선배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원래 지금 이 나노 사이즈로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사이즈에 따라서 구별하면은 다른 색깔을 낸다 하는 게 벌써 80년대에 그러니까 벨랩에 있는 학자가 그거를 처음 알아냈어요. 지금 예.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다 하면은 우선 그분이 굉장히 첫 뽑힐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택환 교수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겸손이 아니라 내가 받을 리가 없다. 그 양자점 발견한 훨씬 선배들도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내 차례가 아니다. 현 교수가 더잘 알죠. 그러니까. 네. 그 후보군에 포함된 것만도 영광이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전 교수님은? 아니, 정말 그러니까 현 교수는 후보에 거론될 만한 그런 일을 하긴 했죠. 근데 그 예. 후보군이라는 게 사실은 꽤 넓거든요. 네. 노벨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걸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받을 거다 하는 거는 맞추기 힘들지만 예를 예. 들어서 그저께 발표한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전에 몇년 전에 레스커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면 거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벨상 그러니까 요번에 받은 분도 레스커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물리학상에서도 한 분은 울프상이라는 거를 받았는데 네. 그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꼽힌 그것도 상당히 그런 이 분야에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앞서 받는 그런 상이 훨씬 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알수 네. 있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는 이제 노벨 문학상 많이 거론됐고 노벨 평화상 받기도 했습니다만 과학 분야에서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것도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많지가 않죠. 네. 몇 분이 앞서 그러니까 요번에 클래리베이트 여기서 그러니까 언급한 분들이 두 분인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드문 편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학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예. 높긴 한데
사실 조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리티 그렇죠,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은 네.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최초 연구 이런 게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과학기술 하면은 예. 산업의 응용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기초 과학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현 교수님 연구한 분야가 응용된다면 네.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 겁니까? 전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냥. 아, 그게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예로 그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그 이 알려진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나온 QLED TV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번 그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퀀텀닷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현 박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아주 초선명도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고 대형 그 TV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바탕이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나노 입자를 어떻게 골고루 잘 분포시키느냐 뭐 이런 거로군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를 예. 그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다르게 그 사이즈를 갖다가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이 대량으로 만드는 게 힘든 기술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합성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현 박사가 그 중에 한 방법을 중요한 방법을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네. 작은 입자를 대량으로 그러나 아주 고르게.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사이즈가 아주 고르게. 네. 네. 아, 그 정도만 알면 저희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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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 교수님 또 현 교수님 두 분 다 아마 이번에 네.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네. 그 예측이 틀리기를 전 좀 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네. 고려대 화학과 명예교수 전승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